제가 단학 지도를 수없이 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. 명상 좋아하는 분들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명상 잘 못해요. 여기다 양심을 넣어도 마찬가지. 양심 좋아하는 분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양심 잘 못해요. 뭔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이거 왜 이러지? 결국 보면 욕심 많은 분들이 단학을 잘해요. 다 그 욕심으로 버팁니다. 진짜 재미없는데도 버텨요. 그 성취할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. 근데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내려놓고 평온하다. 욕심이 사라져버려요. 욕심이 사라지면 호흡을 못 늘립니다. 그때 또 기운의 변화는 있지만 그 정도지 본격적으로 단학을 연구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. 이 두 개의 세계예요. 마음을 비우면 되는 공부랑 욕심을 일으켜서 성취를 해내야 되는 공부가. 근데 현상계는 두 공부로 이루어져 있어요. 예, 형이하의 세계에서는 요 마음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. 마음을 비우면 형이상으로 갑니다. 마음을 내면 형이하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. 그래서 노자 일장에서 무욕이면 욕망을 비우면 도의 미묘한 본체를 보고, 유욕이면 욕망을 일으키면 도에 굴러가는 작용, 보편법칙을 연구하게 된다. 노자 일장에 다 써놓은 거예요. 이게 다예요. 철학자는 마음 비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. 비울 때는 확실히 비웠다가 다시 일으켜서 양심에 맞게 처리해보는 게 준대. 일으키는 걸 주로 하는 분들은 마음을 비운다거나 양심에 맞게 한다는 걸 잘 못하시고, 내려놓기만 잘하는 분들은 비우는 건 잘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뭐 해보라는, 역시 양심이나 단학을 잘 못하세요. 비우는 것만 잘해요. 모른다 하면 그렇게 평온해요. 양심할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, 또 한편으로 그걸 또 호흡을 운영해서 뭘 할 생각하면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. 그런 분들 특징은 학당에 이제 몇 년이고 와도 또 물어봅니다. 호흡이 꼭 필요한가요? 그래서 너무 저희가 너무 뻔하잖아요. 그래서 뭐라고 해요? 저희도 난감하고 서로 난감하고 하긴 하셔야겠죠. 이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진.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호흡도 하셔야 돼요. 왜냐? 호흡을 길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꼭 호흡이라는 걸 관리하면서 여러분 욕망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. 호흡이 잘 안 돼요. 스트레스를 주는 학문이에요. 그걸 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마음 관리할지, 즉 마음을 쓰면서 관리하는 법을 안 배우면요, 항상 우린 도망가서 쉬어야 돼요. 가족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. 이 가족 때문에 모른다가 안 되네 해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. 뭔가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도피하면 편한데,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있으면 편한데, 일으키면 그걸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올바른 영성이냐는 거죠. 언제 실험해야 되냐면, 여러분 몰라는요, 잘 될 때는 다 돼요. 몰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잘 될 때는, 아무 일 없을 땐 잘 돼요. 마음 평온하고 집안에 큰 일 없고 당장 뭐 할 일 없고 다 이럴 때는요, 몰라 잘 됩니다. 문제는요, 집안에 막 지금 가족마다 문제를 터뜨리고 이게 얽혀서 복잡해졌을 때, 그때 몰라 하면서 생각이나 욕망, 정체 상황이 왔을 때 교통정리 잘하는가 그걸 봐야죠.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. 차 다니지도 않는 길에 서서 교통정리하면서 내가 좀 하나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차 어쩌다 한두 대 가는 거는 해요. 문제는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쳤을 때 교통정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. 그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영성의 실체인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. 모른다만 계속 자꾸 도피성 명상을 한다거나, 아니면 아예 욕망의 세계에 뛰어들어 버려요. 호흡이나 뭐 이렇게 마음 일으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,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면 욕망의 세계에 뛰어듭니다. 단학을 해도요 아주 욕심으로 하고요, 양심 분석을 해도 남 지적하려고 합니다. 오히려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,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. 이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는 이유입니다. 뭔가 하나씩은 얻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너무 안 맞고 영성이 개발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, 시간은 많이 쓰시고 정력을 엄청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뭔가 탈선하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 나무는 지금 이대로 자라면 큰일 나는데 하는, 근데 되게 열심히 비료도 주고 막 해요.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게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말을 안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. 제 양심에서 도저히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아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